2023년 9월 23일 토요일 현지 시각 저녁 7시 되었습니다. 여기는 아까 이게 난화 야시장 안쪽에 있는 가판대입니다. 가판대. 뭔지 모릅니다. 이거 시켰습니다. 50원이래. 50원. 제일 첫 번째 있는 거라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국물은 없고, 국물은 없고, 면하고 고기하고 고기에 예. 그거 올라가 있는 그런 종류 같습니다. 맛있어 보입니다. 비빔국수? 비빔국수인데 국수 종류가 독특합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고기 올려줘야 되는데 50원 2,000원? 2,000원 정도? 시장표입니다, 시장표. 저도 우육면인데, 안 먹어본 거 먹어보려고 시켰습니다. 아저씨. 다 가판대들이 있는 시장, 식당 가고요. 양이 많지는 않고, 그냥 먹을만한 정도. 谢谢, 谢谢. 이런 거구나. 네, 양은 막입니다. 쑥지는 않네.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그렇지. 양은 막이에요. 고기도 한두 점 있고. 맛있다. 맛있다. 맛 나쁘지 않은데요? 국물도 밑에 깔려 있어서 국물 맛도 괜찮습니다. 고기하고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이 나네. 맛있다. 간은 간장 소스 맛인데 뜨거워서 맛이 딱 맞네. 세시에 이런 거 좀 넣어서 먹으라네. 조금만 넣어볼까? 넣으라 그러면 한번 넣어봅니다. 기름 종류 같다. 네, 좀 한번 넣어봤습니다. 양념을 조금 강하게 하는 건가 싶습니다. 아저씨가 추천해주신 양념 좀 넣어서. 아, 밑에 숙주나무들이 들어있었구나. 한번 먹어볼게요. 양념 강하게 해서. 훨씬 나은데? 좋아요. 밑에 숙주나무라고.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 차고 괜찮네요. 일단 다 먹어보겠습니다. 이상요.